맨날 먹자마자 바로 나오네. 유난히 남들과 달리 하루에도 몇 번씩 묽은 변을 봤다는 그녀. 아, 묽은 변. 그런데 이게 뭐야? 혈변. 성질 덩어리 같은 혈변이 나왔다. 이따만한 덩어리 세 개가 있었죠. 네.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살다 이런 대장은 처음 봤습니다. 네? 왜요? 대장에 용종이 3,800개 이상 발견됐습니다. 네? 진짜 저렇게 많아요? 3,800개예요? 네. 저건 용종이 3,800개 없지 않아요? 검사 결과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대장 전체가 용종인 거죠? 용종으로 뒤덮인 대장 전체를 드러내고 와, 저기다 용종이에요? 대변 주머니를 달게 됐다는 충격적 고백. 이야, 다소 충격적인 한아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와. 대장에 용종이 3,800개 이상 발견됐다고요? 보통 100단위에서 1,000단위까지는 봤는데 3,800개 이상은 되게 희귀한 일이래요. 무서워. 암이 진행됐을 수도 있고 1분 1초가 급하다고 해서 대장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고 배 밖에다가 그 소장의 끝을 내서 인공 항문을 만들고 배변 주머니를 차는 영구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첫 만남에서 네. 연애를 시작한 그날 바로 수술에 얘기를 하셨는데 들으셨을 때는 어땠는지 또 말하실 때는 어땠는지 그런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자꾸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성격이 좋고 성격이 밝고 한 번도 여지껏 결혼해서 살면서 이렇게 인상 째풀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가지고 밝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성격을 보는데 그거는 저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부모님 이제 인사시키고 저는 또 아들도 하나 있었잖아요. 아들 인사시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갖고 있는 장애가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결혼한 거죠, 저는. 네. 자, 그런데 선종성 용종증이라는 게 일반적인 대장 용종과는 좀 많이 다른 건가요? 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이는 대장 및 직장에 수백에서 수만 개의 선종이 생기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입니다. 가족력이 있었던 게 저희 아버지도 혈변을 계속 보셨고요. 계속 설사하셨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설사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화장실 몇 번씩 가세요? 이러는데 제가 7-8번 정도 가요 했더니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왜 병원에 와볼 생각을 안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는 게 병이지 잘 사는 건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랬더니 변비보다 무서운 게 설사라고. 그렇지. 몸에서 그렇게 이상 반응을 계속 보이는 건데 왜 병원에 안 가셨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유전적 질환은 이 몸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잘 체크하는 것이 사실 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셨으면 이미 상황이 조금 많이 악화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참을성이 좋다 보니까 조금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종들이 암으로 다 발전이 되나요?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릴 만큼 대장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모든 용종이 다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크기가 큰 선종이나 유암종 등은 방치했을 때 암이 될 확률이 좀 높고요. 그중에서도 한아람 씨가 진단받았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의 경우에는 거의 100% 이제 대장암이 된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예방을 하는 방법은 오늘의 주제인 면역력을 잘 지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 3년 차 꿀 떨어지는 부부의 현재가 궁금합니다. 현재 속 최준영, 한아름 부부의 달라진 그날을 봅니다. 그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깔끔하다. 모던하고 깔끔하네요. 진짜 뭔가 이 사랑합니다. 아유, 아침에 볼 일은 다 봤나? 뭐 아까 막 통화하던데. 다 했어? 다 했어. 미팅 다 하고? 응. 이렇게 누워봐. 이 마사지 하는 법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래 위로 해주고 돌리고 오케이. 장 마사지인가요? 그렇게 아파? 아파요 저러면? 아,
가스가 돌아다니니까. 오늘은 가스가 좀 찼나 보네. 한쪽으로 갈수록 아파. 그럼 여기 가스가 찬 거네. 응. 그 와이프는 대장이 없으니까 소장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가스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가스 잘 넣으라고. 아이고. 어, 오늘 잘 짚으는데? 어, 거기야, 거기. 아, 사자, 사자. 어우. 여보. 어? 마사지 갑자기. 마사지를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아유. 얘가 배변 주머니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근데 얘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름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 더우니까. 전 준비하고 나갈게요. 그게 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침마다 하지 않으면 되게 따갑고요. 환기도 좀 시켜줘야 되고. 아... 그래서 해야 돼요. 아...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차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그... 8년? 오늘 뭐 할 거야? 아, 비밀이야. 안 가르쳐줘. 거의 대화의 수준 아들과 엄마의 수준. 안 가르쳐줘. 옆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많이 안쓰럽죠. 네. 많이 안쓰러운데 사실 이렇게 밖에 나온다든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인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좀 먹는 걸 조심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아내는 뭘 먹으면 한 30분, 40분? 3, 40분 후부터 이게 배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아, 네. 그 이제 소리 들리고 그럴까 봐. 겨울에는 자기 말로는 되게 좋대요. 이게 따뜻해가지고 핫팩 효과가 있어서. 근데 이게 여름에는 아무래도 그 배변 주머니 밑쪽에 이렇게 땀 띠차고 막 네, 그래가지고 제가 땀띠분도 발라주고 그러죠. 한아름 씨에게 진짜 마사지는 정말로 필요하고요. 이걸 남편분께서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사지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림프절 순환이 어려워서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이 림프절 순환에 대해서 마사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림프절이 꽉 막혀서 순환이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면역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겨드랑이를 툭툭 쳐주는 것부터 이거. 림프절을 마사지해주고 자극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톡톡톡 절대 세게 치면 안 된대요. 그래요? 네, 톡톡톡 가볍게. 뭐 이제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림프절을 자기가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을 많이 알죠. 맞아요. 여기 누르고. 아, 정말 잘하네요. 여기 옆에 있고요. 많아요, 림프절이. 네.